이런 카오스 CCB를 좋아했었던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만약에 한다면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돈의 결부가 됩니다. 그 나이스 게임 TV가 옛날처럼 규모가 작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얘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월급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작비 자체가 들어가야지 돼요. 제작비 자체가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 외에 추가적인 인원으로 임시적으로라도 추가적인 인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메인 시간대가 아닌 조금 짜진 시간대에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작비가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CCB 자체 티셔츠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작비를 만약에 충당해서 CCB를 제작을 한다면 그게 하우스 유저들한테 반응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인 게 CCB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시청률이나 어떤 뭐 판매 수익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카오스 팬들한테 예전처럼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후원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뭐 카오스나 CCB 관련된 걸로 티셔츠를 좋게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CCB 제작을 하는 거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궁금한 거야. 나는 그걸로 해서 사실은 큰 금액이 그런 뭐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큰 금액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채팅창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호흡기를 떼라는 개인적인 뭐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또 그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할 때 부대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예, 사장님이 휴가 나오면은 꼭 사무실을 한번 들러라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만나서 했던 주 이야기가 CCB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슈로 멈춘 상황에서 바로 다음 대회가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기 예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CCB가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무리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마무리를 하든 틀을 넘기든 다른 사람 바꾸든 뭔가 변화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어쨌든 이거는 네가 만든 거니까는 너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거기서도 이야기를 한 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되게 저는 가슴 짠했던 게 언제냐면은 스타리그 마지막 결승전을 갔을 때 가슴이 되게 짠했어요. 왜냐면은 되게 멋있게 끝났어요. 되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게 끝났고 멋있게 끝난 상황에서 정말 온게임넷에서도 너무 그런 구도를 잘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간의 추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너무 포장이 잘 됐었기 때문에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아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란 그 한도 좀 있었고 심지어 그때는 MBC 게임 중계진들도 트위터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는 건 저지만은 저는 뭐라 그래야지 약간 오바에서 비유를 하면은 첫사랑 느낌? 그러니까 환상일 때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자체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CCB를 한 번 더 하고 싶기는 해. 근데 그게 괜히 건드려서 그야말로 그 추억마저도 네. 좋았던 기억마저도 다 망가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또 보게 되는 건 그럴까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고민을 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 거는 그 빗돌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CCB에 대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가 비단 리그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최소한... 옛날에 올드 선수들 불러가지고 근데 손이 그게 애들이 안티디스가 안 돼서 흡안도 못하고 이러면 그 전설들도 개 박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스타원 결승전 마지막에 임요한대 홍진호 이벤트 매치한 것처럼 우리는 결승전 없는 말하자면 이벤트 매치로 뭔가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한다든가 쉽지는 않... 누구보다 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NLB 결승전에 특별 매치로 해볼까요? 결승전 때?
그게 나는 참 왜냐면은 또 진짜 똑같은 걱정인데 뭐 코치랑 이런 애들 다 불렀어. 다 불러가지고 5대5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얘네들이 흡안도 못해 막. 또 많이 바뀌었잖아. 그 거기다가 LOL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거기랑 전혀 다른 게임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카오스를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옛날의 추억이 내가 갖고 있던 추억마저도 깨져버리면 다 같이 깨지는 거라. 카오스 전설 불러서 LOL 합시다. 그거는 좀 있으면 다 나와.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잖아. 아,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하고는 쉽지만.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안 되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찡하게 남지 않을까요? 아, 너무 찡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지금 내버려 두면 그냥 이대로도 사실은 뭐 CCB 몇 차가 재밌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일명 이제 카오스 충들은 그 재미에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때가 최고였는데 낙겜의 리즈시라는 데 CCB 때가 진짜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 워3도 그렇고. 워3는 합니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워3는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워3가 더 그립기도 하나 같고. 그쵸. 워3는 저작권 이슈만 풀리면 합니다. 카오스도 저작권 이슈가 있겠네요? 카오스는 저작권 이슈 가지고 그거는 제가 뭐 얘기했을 때 딱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카오스는 괜찮은데 워3는 저작권 이슈가 사라지면 그때는 선수가 아직까지 있어요. 노쟁구가 있고 김성식이 있고 개소주도 있고 이종석이 있고 네, 리프리. 한 4명 정도 있어요. 장두석도 하지 않을까? 안 하나? 안 하고. 장재훈은? 장재훈 스타투. 스타투. 하고 있고. 한 4명 정도, 박준도 있고, 딱 4명 있어요. 박준, 노재우, 김성식, 이종석. 한 4명 정도. 언데드, 슈도. 나의 오크. 다, 오, 4명! 오, 소름. 오, 소름. 언데드 우승하면서 끝나. 소름.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4명 정도 초청해서 워3 하는 거는. 근데 그 워3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슈 자체가 저희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조금 좀 전향적으로 분리자드가 쿨하게 좀 해주시면 사실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카오스는 문제는 선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고 워3는 아직까지 그 4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IF로 노재욱 선수가 또 국가대표로 또 가잖아. 네. IF에 워3 뽑혔다고 하죠. 네, 워3 자체가 아직까지 대회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워3는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과 큰 상금을 걸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티셔츠 같은 거 팔고 뭐 제작비 이런 것도 그냥 4명 초청해서 하는 거면 할 수 있어요. 70위는 예선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고 뭐 스릴 리그야말로 정액제 모델이 잘 자리 잡아서 시청자 여러분이 콘텐츠를 위해서 나겟TV 수익구조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저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콘텐츠죠. 팀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쉽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CCB는 예선부터 다시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카오스 팬들한테 다시 한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게 재밌든 재미없든 방송은 16강부터 당연히 못할 거고 방송은 4강부터 밖에는 못할 거야. 방송의 퀄리티나 이런 거는 유저들도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예선전부터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은 이제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거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될까. 근데 뭐 일단 분위기는 그냥 내버려 두 내 가게 냅두자 뭐 고잉 메리오 얘기를 하고 그럼 CCB 몇 17시즌까지 한 거예요? 17시즌까지 했나? 18시즌까지 했나? 17. 와 그러면은 부제가 아름다운 이별 CCB 18. 아, 뭐 굳이 CCB 18. 아름다운 이별 CCB 18. 결승전 막 눈물 막 다 흘리고 콕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거는 당근형한테 했다. 이거 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은 롤로아를 저희가 좀 게스트 중심의 롤로아를 에스김 TV가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뭐 그게 꼭 LOL 관련 선수가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께서 좀 그 좋아할 만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게스트 중심의 토크 개념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이름을 이거저거를 하려고 하다가 롤로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여기까지 오면서 나름의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그걸 버리긴 아깝다. 근데 컨셉 자체는 그 게스트 중심이기 때문에 롤로아 분위기는 아니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약간 힐링 캠프 간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힐링 캠프처럼 안 돼. 우리가 그래 라디오 스타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힐링 캠프 간지지만 죽이죠.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는 킬링 캠프. 거기 그렇게 걸어놓고 누가 출연을 해?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선해? 이 판이 뭐 넓지도 않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더라도 그냥 뭐. 뭐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라도 뭐. 뭐 이렇게 복강규 선수 머리 잘라준 미용사라도 이렇게. 뭐야 진짜. 킬링 캠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섭외력의 문제인데. 지금 섭외는 선수를 죽이겠다는 방송이야? 그건 아니죠. 그냥 이름이 그렇잖아요. 재밌자고 그렇게 만든 거고. 그냥 와닿잖아요. 그냥 이름이 딱. 와서 이미 세탁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지 뭐. 끈하게. 지디도 뭐 한 번 세탁하고 갔잖아. 누구? 지디도 힐링 캠프 나가서 한 번 세탁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마주연을 불러. 첫회로 게임 끝나 그러면 시청률 대폭발. 아 근데 꾸준한 그... 대폭발이야. 이거 뭐 세탁으로 된다. 그거는 뭐 살마도 안 되는 거는. 살마도 안 돼. 저도 여기까지 튀어났던 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지금 자중해야 되니까 나중에 저희가 막 큰일 날 문제. 도수? 뭐 이러네. 꼭 LOL 아니더라도 막 아프리카 화재 인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영정당한 BJ 그분? 불러가지고 그분이라도 어 대박인데 그분이 누군데? 있어 뭐 있어요 류신 갓 그분이 만약에 아이스게임 TV 출연한다면 나는 퇴근하겠어. 나는 퇴근하겠어. 동갑내기 친구예요. 나는 퇴근하겠고 그러네. 아 아프리카 이렇게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LOL에 뭐 화제글에 올랐던 사람 막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분들을 보셔서 킬링 캠프. 근데 그거 섭외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있을까 모르겠네. 돈만 벌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많이 주고 돈만 벌면 할 수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거 거기다 쓰겠다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수익 높아지면 우리 방송 나오고 싶어. 콘셀러드나 드시죠. 무슨 그래서 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15,000원만 하지 마. 안 하기로 했잖아. 조심해야 된다니까. 조심하고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구걸하지 말라고. 우리는 컨텐츠를 승부하는 회사야. 제가 지금 그랬더니 형이 다 꼈어 이제.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일주일 만에. 뭐야 나만 지난 이상한 사람 봤는데. 컨텐츠로 승부하겠어요 여러분. 나이스게임 불쌍한 회사가 아닙니다. 컨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승부해서 여러분들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데 아깝지 않게 구걸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난 진짜 이게 구걸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령 안 됩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그게 올라갈 때 이거 분명히 이제 캡처에서 누군가 올려 당연하죠. 이건 그래서 이미 다 올라갔겠지. 캡처를 위해서 지금 한 건데 지금 아, 그래? 오늘 안에 인벤 화제글 올라갑니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굉장히 근절됩니다. 여러분 이미 올라왔대. 확인해 볼게요. 아 이 녀석들 빠르구나. 이런 건 3추 날려야지. 3추 날려서 이거 올려야 여러분들 대리를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인벤 한번 볼까요? 인벤 보여주세요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네, 배너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메인 이렇게 배너로 해가지고 나이스 게임 TV 우리를 일으켜. 선처 부탁드립니다. 사과 방송 제목도 엄청 사모 TV. 인벤 한번 볼까요? 인벤 한번 보여주세요. 인벤 한번 보여주세요. 없는 것 같은데? 없나봐 아직. 아무튼 잘하신 것 같아요. 자수한 게 좋죠. 훌륭하셨습니다. 훌륭한 어려운 판단 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CCB는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신나게 했었거든. 이게 될까?
네, 부정적이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그거 해서 안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 CCB 티셔츠를 팔아서 제작비를 만들겠다. 근데 CCB 티셔츠가 아예 안 팔려. 그러면 CCB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건 부관참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러면 CCB 티셔츠 우리가 맨날 입어야 돼. 직원다 할당 자 이거 어디네 사다 원가에 원가에 줄게 대신 파라미들 어, 팔아와 팔아와 남는 것도 가져 원가만 줘 가택글은 아니고 아 아직 아니네 아 추천이 부족하네요 뭐야 아 센스 보소 진짜 있었는데 한 번가 봐 아니 이게 괜찮아 워렌 버핏이잖아 합성한 거잖아요 아, 합성한 거구나 아, 내리랙을 하지 맙시다 아, 센스 보소 아, 나 진짜 참 우리나라에 저런 똑똑한 사람들이 발도 빨라요 저걸 언제 저걸 찾아서 포토샵 해가지고 근데 그걸 방송에 써먹은 우리부터의 문제야 사실은 아, 수능 능력자들이 많아 우리가 진짜 청년들이 많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바로 이어서 9시부터는 IPL 중계방송이 들어가고요 어, 끝나고 은교 은밀한 개인 교습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은밀한 개인 교습이 오늘은 비타민 KT의 비타민 선수 편이 이영준 선수 이영준 선수 편이 바로 IPL 끝나고 바로 은밀한 개인 교습까지 네. 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곰TV가 LOL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나이스게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고 생각해요 좋진 않지 나무 최소한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뭐 고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 입장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최소한 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이 바닥에 돈이 될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뭐 홈TV가 어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꼈어요 IPL 보면서 물론 빗돌 단군이 입힌 거를 듣기는 좀 그 사이사이에 들리는 어 해설하고 중계들도 다 이렇게 신경 써서 들어보면 잘합니다 나쁘지 않더라고 호흡이 잘 맞아요 역시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역시 잘하는구나 그래서 나이스게임TV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래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다 치고 선의 경쟁자죠 다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한다 박수 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는 더 잘해서 시청자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리수 두면 안 되고 네. 깔끔한 중계 아 얘네 진짜 깔끔하구나 저 들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사장부터 대리링 아니까 뭐 회사가 자사였으니까 저도 자사였으니까 광명을 찾았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네, 해서 화제의 글 4개 올라왔고요 왜 우리도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인벤을 보고 있을까요 씁쓸하네요 네. 아무튼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IPL 중계방송 바로 네.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은밀한 개인 교습까지 네.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나이스게임TV 채널 고정해주시고 추천도 한 번씩 우리 추천 너무 적잖아 나이스게임TV를 좋아주는 것에 가장 쉬운 거는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추천을 해줘서 순위가 올라가야 우리가 면이 선다고 딴 거 없어요 순위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사실 시청률 데이터 다 봤거든요 그러면 오 이건 잘되고 이건 잘됐고 뉴메타 연구소는 굉장히 빵빵 터지고 있고 다 좋은데 순위는 너무 낮다 근데 사람들이 봤어요 밖에서 나이스게임TV 우리 아, 이 정도 한다 라고 했을 때 내세울 게 좀 없어 아 뭐 주로 아 저희 LOL 방송 아 런너 현실이죠 런너를 힐링캠프에 꼭 초대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대박이죠 그런 게 꼭 초대하도록 하십시오 특명입니다 이거 사장으로서 내리는 그래서 인기의 비결을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런너드니 배우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특별 편성이었고 저희가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롤러하는 네. LOL 그리고 나이스게임TV 이야기를 하는 곳
LOL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좀 해주고 팀들 간의 이 전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송으로서 특별 편성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IPL 많이 받으시고 롤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해야지 이제 고품격 야 저 LOL 해야지 고품격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대리는 하잖아요. 대리는 안 되죠. 나도 웃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고품격 LOL